지난 14일 조지아에서 홍수로 인해서 동물원의 동물들이 대거 탈출했다 이런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동물들로부터 벌어진 이야기인데 박소윤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조지아에 폭우가 쏟아진 겁니다. 지난 14일인데요. 그 바람에 지금 온통 물바다가 됐는데 동물원 울타리도 지금 무너졌습니다. 그랬죠. 네, 그래서 동물들이 탈출을 했는데 보시면요. 하마가 지금 뒤로 돌아다니고 있고 예. 몸이 지금 창가에서 에어컨을 만지고 있습니다. 저런 상황이고요. 재규어가 무서운 재규어가 저렇게 거리로 활보하고 있는데 문제는 재규어, 호랑이, 사자와 같은 맹수들이 수십 마리가 지금 이렇게 동물원에서 탈출을 했다는 겁니다. 예. 네, 그 바람에 지금 다들 정말 나가지도 못하고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물원 측에서 다 잡았다. 다 거의 다 시신으로 발견이 됐다. 시체로. 다 대부분 익사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렇군요. 이 호랑이는 뭔가요? 네, 갑자기 어제 호랑이가 갑자기 나온 겁니다. 예. 보시면요. 목격자인데요. 호랑이가 목덜미를 물었다 네. 지나가는 행인에 네 그렇습니다 호랑이가 사람을 공격을 한 겁니다 아이고 동물원에서는 괜찮다 다 거의 다 잡았다 문제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 창고에서 호랑이가 뛰어나와서 사람을 공격한 거죠 그러니까 동물원에서는 몇 마리가 있었는지 알고 있었을 텐데 네. 잡은 거 숫자를 비교해서 맞춰보면은 다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알 수 있었을 텐데 네. 호랑이 한 마리를 빼먹고 있었군요 네. 그래서 결국 총리가 사과하는 일이 지금 생겼습니다. 동물원 측에서 새빨간 거짓말을 했고 총리는 확인해봤어야 되는데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선 겁니다. 예. 자, 동물들이 이렇게 볼 때는 귀엽고 뭐 다정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저렇게 맹수들의 경우에는 밖에 나가 있을 경우에 먹거리도 제대로 없고 하기 때문에 저렇게 사람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저런 잘못이 또 있었군요. 안타까운 뉴스였습니다.